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훨훨 세계로 나는 대만의 TSMC. 아주 잘 나갑니다. 휘청대는 삼성전자. 삼성은 실적 쇼크. TSMC는 영업이익이 무려 13조라는 깜짝 놀랄 실적. 그러면서 파운드리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는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TSMC는 48%였는데 60%로 확 뛰는데 삼성전자는 19%에서 13%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국내 신문사에서 똑같습니다. 반도체 불황이 와서 D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말로 어려워지는데 TSMC는 아주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TSMC가 또 가장 잘 나가지는 대표적인 얘기는 발빠르게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 대규모 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고 막 세계화 해갖고 일본하고 손잡고 일본에서 공장 짓고 유럽에 공장 짓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 일본 시장 유족 시장을 TSMC한테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애리조나 공장을 이렇게 지으면서 팀 쿡, 애플의 CEO죠. 그 다음에 이제 그 TSMC의 CEO, 회장, TSMC 창업자의 모리스 창이 그렇게 뭐 숙배의 삼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팀 쿡이 왜 저희가 하냐면 TSMC가 공장 지어갖고 파운드리 첨단 반도체를 애플에 제공해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so happy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리조나 공장은 미국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현지 공장을 찾을 정도로 아주 TMC의 상징적인 이렇게 이 한판 승부를 미겨두었는데,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이 야심찬 애리조나 공장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났으면서 이 결론은 bad decision이다.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Inside Chinese Chip Giant, Chip Giant는 TSMC를 말합니다. US Expansion Stock Tension.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거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갈등 요인이 많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주로 이제 외국의 전문가 얘기 들었지만 TSMC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 취재를 했더라고요. 제일 잘못된 미스테이크는 이 애리조나의 공장을 짓기로 한 거는 폴리티컬 디시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영업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좋아서 미국을 간 게 아니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TSMC가 차이나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컥 캐피탈의 컥 양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리조나 공장에 투자하는 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노센스 애들 전혀 잘못된 거다, 의미가 없는 거다. 이게 하이 코스트. 이게 엄청나게 고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비용이라는 겁니다. 대만에서 공장을 지을 때하고 똑같은 공장을 미국에서 지을 때는 4배가 차이 나는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보세요. ESMC가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는 120억 불을 애리조나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2년 후인 작년 말에는 40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투자 금액이 3배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초기 투자 계획에 비해서 자꾸 공장을 이렇게 짓는 걸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고비용, 하이코스트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창천 애리조나라고 이 휘닉스에서 조금 1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어떤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켈빈스 사장이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 공장을 짓긴 졌다 이거야, 애리조나. 근데 대만에서 질 때보다 10배나 돈이 많이 들은 거예요. 왜 이렇게 10배가 많이 들었냐 하면, 당연하게 이제 미국 노동자나 엔지니어 쓰는 인건비가 높고, 미국이 이 공장도 있는데 각종 레귤레이션이 많다는 겁니다. 대만하고 다르갖고 뭐 환경펌프 이런 레귤레이션 막 이거 하고 있는데도요, 또 건축 허가 맞는데 여러 가지 비용, 그 다음에 원자재, 뭐 장비 같은 건 대만에서 할 때는 그 클러스터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국내에서 저러면 되는데, 이 대만에서 다 일일이 갖고 와야 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0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미스테이크는 TSMC는 너무 성급하고 방만하게 해외로 확 갑자기 진출한다는 겁니다. 뭐 요번에 애리조나 공장이 짓고 일본에도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공장 짓는 거를 최종 결정 단계에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완사세 미국, 일본,
유럽인데, 이렇게 해외에 투자 결정한 건 아까 미중 패권 정쟁도 있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상태가 심각한 몇 년 전에 해외 투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의 공장 두 개 지인데 이게 2024년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이미 반도체 그 이 과잉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반도체 부족 상태가 없으면은 공장을 가동하자마자 영업수익을 내기가 힘든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뉴욕타임스의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결정 First Major Decision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TSMC 여태까지 해외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요, 해외 투자는 초기에 투자하면 시행착오를 범한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해외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초기에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Learning by Doing, 거기서 많은 걸 배워갖고 지금 글로벌 생산체제를 확립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현대자동차 처음에 해외 나갈 때 캐나다의 퀘벡에 공장 졌다가 완전히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현대자동차가 캐나다 퀘벡에 투자 결정을 한 거하고 지금 TSMC가 애리조나에 투자 결정을 한 거하고 동기가 비슷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건이 안 좋은 캐나다 퀘벡, 퀘벡이 굉장히 추운 지방입니다. 글로 갔냐면 퀘벡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 주겠다. 현대에 오기만 하면 보조금 주고 뭐 공장 부지 세제 지원 금융 지원 파격적으로 해주겠다니까 현지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때문에 거기 결정했거든요. 지금 TSMC도 마찬가지죠. 미국 정부가 칩 반도체 지원법에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해주고 여러 가지 폴리티컬 요인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가 퀘벡에 공장을 짓고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뭐 아주 낮고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죠. 퀘벡에는 이 제조 클러스터가 없기 때문에 그때 부품도 뭐 조달도 힘들고, 근데 제일 큰 거는 기후가 추우니까 겨울에 자동차를 생산하면 야적장에 놔야 되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뭐 눈이 쌓이고 뭐 자동차 이 새로운 자동차가 여러 가지 관리가 힘들었다는 그런 실패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딛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뭐 미국, 인도, 전 세계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췄는데 TSMC는 전혀 해플레이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그냥 엄청난 돈을 집어넣었고 애리조나에 저렇게 공장을 짓기 때문에 어떤 미스테이크나 시행착오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문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했던 뭐 한국, 타이완 또 아시아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노동자의 엄청난 그 노동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한 이제 TSMC의 그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SMC 우리 직원들은 이런 자기들끼리 이런 농담을 합니다. Sell silver to work for the chip manufacturing. 아, 우리가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는 우리 간이라도 빼줄 뭐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장시간 오버타임하고 주말에 뭐 교대 근무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과연 미국 근로자나 미국 엔지니어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저기 사진에 보는 사람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한 TSMC의 전직 근로자입니다. 직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wafer manufacturing is not technology. 웨이퍼를 매기는 거는 테크놀로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The most difficult thing is personal management. 이 사람 관리하는 거, 근로자, 엔지니어 관리하는 게 힘든데 Americans are the most difficult to manage. 이 미국 엔지니어나 미국 근로자들은 이 매니저에게 힘들다. 왜냐면 미국의 어떤 노동 문화가 타이완하고 다른 거지. 열심히 일한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주말 이런 여러 가지 후생 문제를 존중하는 미국의 노동 문화니까요. 아, 이거를 뒷받침하는 또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공장을 짓고 해서 이제 TSMC 엔지니어 3명이 미국의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딱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야, it was difficult to standardize practice among American engineers. 그러니까 미국의 엔지니어들한테 어떤 이게 반도체 맹기는 공정이나 이런 작업 내용을 스탠더드, 표준화 시키기 굉장히 힘들다 이겁니다. 대만의 그 엔지니어라 기술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충실히 그대로 열심히 똑같이 카피,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스탠다드에서 하는데 미국 엔지니어들한테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사이언티스트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기술이 높으니까 항상 퀘스천, 자꾸 질문을 한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맹기려고 그러면 퀘스천, 야, 베터 메소드가 뭐냐, 좋은 방법이 없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데, 반도체 디자인이나 이 기술 개발은 미국 사람들이 잘하자, 사이언티스트. 그런데 요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시킨 대로 정밀하게 자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미국 엔지니어하고 이 타이완 엔지니어, 한국 엔지니어하고 어떤 자질이나 문화 차이가 있는 거죠. 웬달 후앙이라고 TSMC의 CFO, Chief Financial Officer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규모 이 대미 투자 때문에, 그 애리조나 투자 때문에 2023년은 약간 수익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뭐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TSMC는 창업한 분이 미국에 이미 한번 투자했다가 아주 손 탁 털고 나온 적이 있어요. 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워싱턴주에다 웨이퍼텍이라고 자회사를 하라 메일을 뗍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아메리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면서 이제 첫 번째로 웨이퍼텍을 맹기고, 이게 잘 되면 여러 개 맹기겠다고 야심차게 미국에 도전했는데, 딱 하나 공장 지어서 운영해보기는 모리스 창이 손 딱 털면서 시리즈 오브 어글리 서프라이즈. 야, 이렇게 반도체 공장 맹기고 운영하기가 미국에서 힘들지 모른다고 손 탁 털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숙련 노동자 고하는 문제, 노동 문화의 차이, 뭐 이 부품 클러스터 이런 문제죠. 지난 수년간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 언론에 한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Chip Act, 미국의 Chip Act로 525불 정도의 보조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돈 갖고는 미 반도체 산업을 점프 스타트업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반도체는 확 도약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잘못하면은 expensive exercise in futility. 그냥 뭐 말짱꽝 되는, 아무 소용없는 굉장히 값비싼 시행착오일지도 모른다고 모리스 창이 몇 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제 이것도 그냥 사석에 얘기하는 거, 브루킹스랜드에서 어떤 이 관련 이벤트에서 얘기를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모리스 창이 또 다른 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그러는데, 대만에서 이 성공한 게, 파운드리, TSMC가 성공한 거를 미국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미국에서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약간 스케틱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리스 창이 앞뒤 이야기를 하면은 뭐 TSMC 아무리 이렇게 미국에 불러갖고 해도 그렇게 미국에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엄청나게 돈을 퍼붓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의 반도체 비즈니스는 모난자업 머니라는 겁니다. 2020년 이후에 무려 35개 회사가 2천억 불을 반도체에 투자하게 덤벼드는데, 미국의 16개 주에서,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같은 16개 주에서 23개 공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한 760억 불 정도 보조금 세제 지원을 해주니까 약 한 2천억 불 투자에 3분의 1 정도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이나 어떤 세제 지원 형태로 해주는 거죠. 시장 주도형 반도체 투자가 아니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냄새를 맡고 뛰어든 반도체 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미국의 산업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진은 마이크론이 뉴욕에 200억 불 투자했다고 발표하는 저 마이크 CEO고, 그 다음에 인텔도 200억 불을 오하이오주에 투자하겠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갖고 과거의 반도체 강국의 그 차이의 왕좌를 대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뉴욕타임스는 부정적인 사람 이야기만 이렇게 취재했는데, 크리스 밀러라고 터프트 대학 교수는 이렇게 미국 정부 주도를 묻지 마라, 돈 퍼듬는 거 가지고는 미 반도체 자랍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다니엘 암브로스트는 세마텍의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세마텍은 1987년에 그때 막 그 미국 반도체가 무너지고 일본 반도체가 막 치고 들어오니까 미 국방성 주도로 뭐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반도체만 해도 한번 미국에 맹기려 보자고 한 칩 콘솔 시험인데, 이게 뭐
꽝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책임자였던 다니엘 암브로스는 지금 이렇게 정부주도 보조금 줘 갖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쓰나미라고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은 이렇게 미국이 막 이 돈을 퍼붓고 막 정부가 나서면은 2030년대까지 자금률을 12%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 1990년대는 37%는 지금 확 떨어져 있는데 좀 끌어올리긴 끌어올렸는데, 이제 문제는 더 most advanced 칩을 이렇게 해갖고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만이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은 22%밖에 안 되지만 최첨단 반도체 점유율은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SMC가 Most Advanced Chip Foundry 쪽으로 꽉 거의 뭐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를 지금 애리조나에 불러왔는데 엄청나게 돈 주고, 잘 보세요. 자, 지금 TSMC가 애리조나에 5나노를 생산하고 24년 내년에는 4나노를 생산하고 두 번째 공장이 완공되면 3나노를 생산한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죠? 5나노에서 그 다음에 4나노 생산하고 3나노 생산하고 한 단계 착착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TSMC가 대만에서는요, 작년에 3나노 생산했어요. 3나노 생산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2022년도 이미 3나노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 이렇게 투자하고 난리 쳐도 지금 뭐 그 계획대로 하냐면 두 번째 공장이 완성되는 2024년이나 25년에 3나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3나노 2년이나 3년에 들어가면 그때 대만은 그때쯤은 2025년에는 2나노로 뛴다는 거예요. 2나노로 놀리려면 영원히 미국은 아무리 난리쳐도 삼성전자나 TSMC 불러도 대만이나 한국에 비해서 1세대나 2세대 계속 뒤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텔은 지금 7나노 맹기는데 2024년까지 3나노 맹기겠다고 이제 계획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설사 완공돼도 순수한 오리지널 미국의 어떤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이 대만의 TSMC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텍사스에 공장을 지었지만 몇 나노 질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반도체 자리에 비해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뭐 이 공장 건설하고 반도체 장비 순년 노동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16개 주에서 23개 공장을 짓겠다고 뭐 난리치면은 건설 기자재 뭐 장비 숙련 기술자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과부하나 과잉 투자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 반도체 이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느냐 하는 건데, 이때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은 치킨 게임 같은 성격이 많아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D램을 재배하기 전에 막 군웅활구 할 때, 뭐 여러 나라에서 이 D램을 맹인 회사가 많을 때 반도체 가격이 요새처럼 확 막 여기 막 추락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삼성전자 위기 아닙니까? 이 D램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여기서 가정입니다. 가정에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 가격이 D램 가격이 100불이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80불 떨어지면 거기까지 견딜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80불이면 마지널 그 제조업체죠. 근데 이 업체는 80불에서 70불로 떨어지면 도산하고 시장에서 나가야 됩니다. 반도체 가격이 또 60불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60불까지만 버틸 수 있는 한계 생산업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 한계 생산업체 시장에서 손 털고 나가야 된답니다. 근데 이건 가정이지만 정확히 제가 숫자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50불까지 떨어져도 견딜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도체 불황 오고 세계가 위기고 삼성전자 위기라 그러지만 속으로는 삼성전자는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60불까지 떨어지면 삼성전자를 견디고 삼성전자의 잠재적인 마디날 그 경쟁자들은 다 시장에서 퇴출하기 때문에 다시 반도체 가격이 올리면 삼성전자가 세계를 제압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로 지금 와서 삼성전자가 D램 부분에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요번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이 외부에서 얘기하는 거고 진짜 이 반도체 산업
깊이 있는 전문가가 보는 경향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 D랭크가 막 떨어지면은 아까 말한 치킨게임 성격이 있는 게 중국의 반도체 업체죠. 지금 중국 정부도 엄청나게 돈 부어가지고 막 우선 D램부터 맹기려고 난리인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특히 정부 보정을 받은 업체들은 견딜 수가 없죠.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팡팡팡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은 뭐 아시는 분 얘기가 판도라 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국이 저렇게 하고 뭐 중국이 난리치고 일본, 뭐 대만, 한국 그런데 누가 최후의 승자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얼마 전에 미 사무장관 진화 레이먼드 장관이 작년에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칩 액트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는데, 이거 지금 국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뭐 투자를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차이나나 미국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보라십시오. 감사합니다.